자, 4번은 문장을 쭉 읽으니까 영국의 식민 시대에 자, 치펜더브 하면 어떻게 치펜데이식의 이런 건데 고유 명사니까 그냥 가는 거야. 형용사야. 이런 디자인들은 이게 주어야. 디자인이 적용되었다. 뭐 어답티드가 자, 어답트는 적용하다. 이건 타동사야. 알겠죠? 이거 수동태가 된 거지? 뭘? 로컬 테이스트. 지역적인 취향에 맞게 이렇게 적용이 돼 있더라. 알겠어요? 자,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어떻게 가구들이 생겨났습니다라는 문장이지. 이제 중요한 게 있어. 수능 문장에서 봐요. 따라해. 리절트. 리절트는 지금 무슨 동사야? 자동사야. 알겠니? 생겨나다. 그러니까 be resulted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 문장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자, 될 수가 없어. 알겠지? 리절트는 무슨 동사? 자동사야. 그래서 니네 시험에 나온 건 result in 아니고 result from 이런 것들이 나오죠. 자,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? 보니까 한분 설명했던 것 같다. 자, 우리가 앞으로 영어 문장에서 colonies가 나오면 뭐라 했어? 식민지라는 건 과거라겠지. 이해됐니? 과거 시대의 식민지니까 자, 디자인이고요. 이 r 자리가 뭐가로 바뀌게 돼 있어? were로 바뀌어야 되겠죠. 시제 일치 문장이야. 이런 게 적용되었습니다. 지역 특색에 맞게요.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퍼니처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다. 퍼니처도 우리가 어떻게 집합적 물질 명사라 있어요. 퍼니처라는 것은 가구라는 것은 물질 명사. 알겠지?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에 단수가 나와도 S가 안 붙는다는 거야. 이해되니? 자, 그래서 뭐 어답티드, 어답티드. 자, 니네가 단어 문제도 옛날에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장이야. 그 다음에 생겨나다는 리절트, 자동사라는 거야. 정리.